나 진짜 겁 많고 귀신 정말 싫어. 그럼에도 나는 미스테리한 거나 그런 오컬트적인 그냥 호러물들을 굉장히 좋아해 내가. 그래서 오죽하면은 유일하게 들고 다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야. 귀신에 대한 모든 것. 옛날부터 사람 놀래키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. 내가 쳤던 장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거든. 노트북에 귀신 영상 이렇게 딱 틀었다. 그러니까 박종아 보더니 우와 이렇게 놀라는 거야.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긴데 야, 그 덩치 큰 애가 그렇게 놀랄 줄 누가 알았겠어. 너 놀래켜줄까? 이 중에서 한 잔 뽑아봐. 이거? 아니면 이거야? 대수가 나왔네. 너 오늘 조심해야겠다.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금 걱정이네. 뭐 근데 우리 짝이가 있으니까 괜찮아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.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 잘 지키는. 너도 그러길 바래. 지금 왜 먹는 시간이잖아. 까먹고 있었네. 너 진짜 설마 요즘 우리 반 귀신 소동에 휘말리는 거 아니지? 공부나 잘해. 공부 배우고 싶으면 내 방 오던가. 새벽까지 알려줄게. 아,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꾸 나를 의심하더라고. 짜증이 나더라고. 억울하네. 나 진짜 아닌데. 내가 학교에서 복잡한 파긴 하잖아. 이상한 소리가 녹음이 된 거야. 애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안 했다길래 내가 박채윤이랑 김준기 이런 애들이 장난친 줄 알았거든? 애들이 안 했대.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근데 진짜 소름 끼치거든 얘들아. 오늘도 한번 들어가봐. 내 라이벌이 있어. 재혁이라고. 공부를 너무 잘해. 두고 봐. 꼭 이기는 모습 보여줄게. 전교 1등 찍고 만다 내가. 너만 알고 있어. 자존심 상하니까. 친구들 자주 생기는 편이고 내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많이 착한 것 같아. 사진 찍기를 되게 좋아해. 모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주는 게 내 취미인 것 같아. 내가 만약에 귀신을 만나면 당연히 일단 1대1 맞짱이지. 보면 알잖아. 어? 나 이 근육. 그거 혹시 들어봤나? 원펀치 쓰리강냉이? 그게 나한테서 나온 말이거든. 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항상 유튜브를 찍는 게 취미야. 너도 찍어줄까 한번? 김치 해봐 김치. 찰칵. 너 내 유튜브 구독했어? 아, 이름도 몰라? 슈퍼킹 가오 베이비 TV야. 좋아요는 꼭 누르고 구독까지 하면 좋고 알람 설정까지. 기대할게. 잘 있어. 저 근데 이 카메라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찍은 것도 저 주실 거죠? 네, 조회수 이거 100만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.